첫 번째, tendon tears. 자, tendon tears는 초음파적인 특징이 어떻다? 방금 스키마에서 본 거. unequivocal, 시그널이 없이 보입니다. 자, 부가적으로 초음파상에 볼 수 있는 사인. 텐던이 위치한 주변의 본, 콜텍스가 즉 콜티칼 이레귤라리티를 보입니다. 즉 골피질이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 불규칙한 패턴으로 변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. 두 번째, 조인트의 이퓨전이 보입니다. 즉 플루이드 콜렉션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. 세 번째, 벌사 플루이드가 보인다. 즉 노멀 컨디션의 벌사는 안 보인다 그랬죠. 벌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얇게 보입니다. 근데 한눈에 딱, 이거 뭐지? 어네코익한 구조물이 보인다? 벌사이티스, 즉 벌사의 컨디션이 노말이 아닌 거죠. 즉 텐던의 염증이 시작됐으니 벌사까지 인펙션 되는 경우들. 페리벌설 팻, 벌사 주변에 인플라메이디드 팻들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텐던 테어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컴플리티드 테어과 인컴플리티드 테어. 자, incompleted tear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. Full thickness tears, partial thickness tears. Completed tears는 스키마에서 보듯이 텐던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. Incompleted tears는 텐던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partial하게 끊어지는데 또 두 가지로 나누죠. Full thickness, 벌사 사이드에서 articular side까지 다 침범을 했느냐 아니면 partial thickness, 벌사 사이드 쪽만 혹은 아티큘라 사이드 쪽만 혹은 그 사이 쪽에만 테어스가 발생했냐에 따라 세 가지 패턴으로 또다시 나뉩니다. 자, 그럼 우리 파셜 시크니스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? 파셜 시크니스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누는데요. 로케이션에 따라, 두 번째는 사이드에 따라 나눕니다. 자, 로케이션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눌까요? 즉, 인트라 서브스턴스, 구조물 안에서 테어스가 발생했느냐. 두 번째는 interstitial, 즉 한쪽 사이드, 구조물의 한쪽 사이드에서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, 자, 이 중에 interstitial은 또 두 가지로 나뉘죠. 즉 사이드에 따라 우리 텐던의 사이드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디예요? 네, 벌사 쪽 사이드냐 articular 사이드냐. 벌사 쪽 사이드에서 tears가 생겼다면 벌사 사이드 partial thickness, articular 사이드에 생겼다면 articular side partial thickness tears라고 얘기합니다. 즉, articular side의 partial thickness tears는 그 tears가 벌사 쪽까지 침범되지 않고 articular side에만 포칼하게 tears가 발생한 경우를 명명하죠. 자, 역시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쏙쏙. 자, 스키마로 볼까요? 텐던이에요. 근데 벌사 쪽 사이드에서부터 articular side까지 쭉 tears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게 full thickness입니다. 자, 이쪽 영상도 마찬가지죠. 벌사 아티큘라가 extended 되어 있는 컨디션. 자, 우리 full thickness냐 partial thickness냐를 진단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. 즉 항상 벌사와 아티큘라 사이드가 extended 되어 있느냐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데 어디서? 트랜스나 롱지 단편의 스캔에서만 진단을 하셨다가는 오류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. 반드시 듀얼 플랜, 즉 트랜스와 롱지를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더니 아티큘라 사이드에 제한적으로 테어스가 보여요.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명을 아티큘라 사이드 파셜 시크니스로 냈습니다. 근데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풀 시크니스로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환자를 다시 봤더니 트랜스에서는 여전히 한쪽 사이드만 보여요. 근데 롱지튜디널로 돌렸더니 파샬에서 아티큘라까지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테어스에 대한 진단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트랜스와 롱지를 다 관찰하셔야 됩니다. 초음파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? 자,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영상 벌사 사이드에서부터 아티큘라 사이드까지 쭉 연결돼서 어네코익한 구조물이 보이죠? 자,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세 번째도 어네코익한 구조물이 전체적으로. 자, 네 번째 영상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얼핏 보면 이게 테어스인가?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부분이 영역이 좁아요. 자, 이 부분이 테어스예요.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벌사에서 아티큘러 사이드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